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의석을 자랑하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20년, 30년 전에 있을 법한 돈봉투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매표 행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아주 끔찍한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이름에 민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수년 전에 국민의힘에서 아주 수없이 많이 일어났던 사건이 이번에 민주당에서 의혹이 생겨났습니다. 경찰 수사만 기다리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내에서도요, 수사권은 없지만 최대한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구체적인 증언과 진술, 그리고 녹취 증거까지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의혹이라고 표현하며 이 사안의 중대성을 축소하려는 민주당의 뻔뻔한 행태, 반성해야 합니다. 매표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아주 끔찍한 행위입니다. 요즘 국민의힘이 아주 신이 났어요. 이것으로 도청이 조용해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20명의 의혹을 가진 의원들 진짜 맞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돈을 받았지만 밝혀지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에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 자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전부터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그 실체가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147억 원 재판에서 밝히라는 검찰의 특활비는 왜 침묵합니까? 돈 얘기 이렇게 할 거면 그것부터 얘기하십시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정당이 매표로 민주주의를 훼손시켜 놓고서도 뭐 10대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밥 한 공기 다 먹는 10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하신 것 같아요. 네, 잘못됐습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10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 의원님께서 10대라고 표현했던 300만 원의 금액은 대한민국 봉급생활자 대부분의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권리당원이 150만 명입니다. 대의원제가 없다면 이렇게 밥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게 정치 자금을 대준 것이 이재명 대표라는 이야기가 여의도에 굉장히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실제로 송영길 대표는 본인의 지역구를 이번에 빼앗기면서까지도 고소고발 발언입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대선 때 선대본부장은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니고 우원식 의원이셨습니다. 전 현 대표가 모두 이 의혹에 연관이 있는 만큼 민주당은 정당으로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현재 당대표는 연관이 전혀 없어요. 검찰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돈봉투 범죄 사실은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연관이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 대선에 생각도 안 하는 광역단체장과 민주당의 당대표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억지도 이런 억지가... 당내 유력 대선주자로 점철이던 이재명 대표와 당시 현 당대표였던 송영길 대표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이 정말 맞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에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하죠.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죠. 그래서 자꾸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범죄 혐의가 지금 몇 개입니까? 수사받을 때마다 본인들이 공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될까 봐 공격받고 있다. 기가 차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송영길 대표가 와서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고 민주당은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혁신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전당대회를 돈봉투로 치른 것처럼 다음 총선, 대선까지 돈봉투로 선거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나간 얘기고요. 남의 당 뭐라고 하기 전에 자당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돈봉투당,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147억 원도 밝히십시오.